국민들한테 민관군이 일치 단결해서 박근혜를 몰아내자는 그런 홍보 영상을 찍어서 집회에 좀 독려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염려마치요. 박근혜를 몰아내자! 박근혜를 내려와라! 박근혜를 하야하라! 친일! 청산! 대한민국이 너무 개딴스럽습니다. 온 국민들이 이렇게 잠 못 자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최순실의 아바타 박근혜는 더 이상 청와대에 하루라도 더 있을 하등이 이유가 없습니다.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. 이 단초는 박근혜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 이전에 우리 민족의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. 친일파의 후손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이 사태가 온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태라서 제가 밀항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반드시 친일 청산을 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박근혜는 사퇴하고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덕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 하루빨리 박근혜는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하루빨리 친일 청산을 해서 민족 정기를 세워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온 국민들이 한뜻으로 박근혜 사퇴를 한 목소리로 외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근혜는 퇴진하라! 박근혜는 퇴진하라! 박근혜는 퇴진하라!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!